선수 간의 경기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제 방송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승자 브라켓의 결승전, 위너스 파이널, 닥터 샘모 선수와 렌마 선수, 어떻게 보면 두 우승 후보 간의 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승자 결승전부터는 제가 이전까지는 3판 2선승제를 했었는데, 이제 승자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5판 3선승제로 경기 수를 늘려가겠습니다. 자, 렌마 선수는 항상 꺼내드는 자신의 필살픽 탈코를 꺼내들었고, 닥터 샘모는 저번에 보여줬던 폭스가 아니라 마르스를 꺼내들었네요. 자, 이, 저 개인적으로는 닥터 샘모의 마르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은, 렌마 선수가 멋지게 두 번 연속 다운에어 공격으로 그 여파로, 첫 번째 다운 에어로는 그 여파로 공중으로 띄운 뒤 그대로 다시 한번 아래로 떨궈서 첫 번째 스톱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렌마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취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닥터 샘모가 멋진 콤보로 렌마의 퍼센테이지를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아, 렌마 선수 닥터 샘모의 복귀를 예측하면서 아래 공격으로 떨구려고 했었는데, 그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닥터 샘모가 그 틈을 이용해서 첫 번째 렌마의 스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방금 앞 강타를 맞았으면 렌마 선수가 또 두 번째 스톱을 잃었을 텐데, 가까스로 피해내면서 다시 복귀를 해서 닥터 샘모의 퍼센테이지를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 강타 맞췄으면 저것도 스톱을 하나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놓치면서, 그런데 그 모서리를 렌마 선수가 먼저 잡으면서, 저거는 두 플레이어가 동시에 잡을 수 없었거든요. 방금도 닥터 샘모가 똑같은 방법으로 저 모서리를 먼저 취해서 렌마 선수가 잡지 못하게 한 뒤에 이제 각자의 두 번째 스톱들이 지워졌습니다. 렌마 선수 계속해서 샤인으로 위로 떨구고 위로 올리고 다운 에어로 아래로 떨구고 콤보를 시전했고, 닥터 샘모는 칼질을 계속해가면서 퍼센테이지를 서로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닥터 샘모 스테이지 밖으로 떨어졌는데 멋지게 복귀를 했고, 그대로 멋진 콤보로 렌마 선수의 데미지를 축적해가고 있는데, 마르스는 기본적으로 킬 무브, 그러니까 상대방이 퍼센테이지가 높다 한들 상대방을 끝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지 않은 캐릭터예요. 반면에 팔코는 그런 기술이 참으로 많죠. 방금 닥터 샘모가 레지를 잡으려고 한 거를 렌마 선수가 잘 캐치해서 먼저 우승을 취했는데, 곧바로 또 굉장히 팽팽한 경기입니다. 닥터 샘모가 또 세 번째 스톡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마지막 스톡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렌마 선수가 레이저로 어느 정도 견제를 한 뒤에 돌진해서 들어가는 플레이 방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레이저를 더 많이 써도 되는 상황임에도 돌진해서 들어가는 것은 플레이어 본인의 성격 탓이겠죠. 자, 하지만 멋지게 틈을 타서 돌진을 계속을 하다 보니 그 기세에 회복하지 못하고 닥터 샘모 마지막 스톡을 잃으면서 경기 1대0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요시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닥터 샘모가 의외로 폭스로 다시 바꾸지 않았네요. 이 스테이지는 특징이 뭐 양옆에 구름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플랫폼이 하나 더 추가로 굉장한 콤보를 보여주면서 아래로 떨구는 기술. 자, 마르스도 아래로 떨구는 기술이 있기는 하거든요. 훨씬 더 탈코보다는 리스크가 큰 기술. 어이없게 두 번째 스톡도 있는 렌마 선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스테이지는 굉장히 블래스트 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상대방이 죽을 수 있는 거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멀리 때려도 죽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맵인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스톡 레마 선수가 잃은 것은 조금만 더 깊이가 있었으면은 회복을 하고 복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굉장히 빠르게 세 번째 스톤까지 박터 센모가 가져가고 있네요. 여기 이 대회에서는 패자가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박터 센모의 카운터 픽이 굉장히 유효하게 먹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굉장히 깔끔하게 마지막 스톱까지 닥터 셈버가 가져가서 순식간에 경기 세트 점수가 1대1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다시 한번 카운터 픽을 레마 선수가 이번엔 드림랜드로 갑니다. 여기는 좀 잘 경기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블래스트는 굉장히 넓은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팔코에게도 근데 닥터 셈버 이번에는 캡틴 팔콘 캐릭터를 꺼내들면서 조금 분위기를 흔들려고 한 의도가 보였었던 것 같은데 좀 어이없게 첫 번째 스톡을 잃었습니다. 이제 또 위기의 상황. 하지만 안전하게 복귀를 하면서 그 공중에서 떠있는 상태에서 양옆으로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닥터 팔콘은 그걸 이용해서 어느정도 심리전을 해서 회복할 수 있었고 그 기세를 역이용해 팔코의 첫번째 스톡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데미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거리가 조금 짧았네요. 아쉽게도 복귀를 하지 못하면서 두번째 스톡을 잃었습니다. 네마 선수 유리한 상황에서 샤인과 다운에어를 반복하고 매서운 공격들을 계속 퍼부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위로 뛰었어요. 캡틴 팔콘이 돌진해오는 것을 파악을 해서 타이밍을 딱 맞춰서 위 평타를 때려서 공중을 뛰었었습니다. 하지만 캡틴 팔콘 멋지게 돌진을 하면서 잘 안 쓰는 기술로 돌진을 하면서 승기를 가져가나 했었는데 결국 스톡을 가져가진 못했고 멋진 위 평타에서 다운 에어 공격으로 세 번째 스톡을 가져갑니다. 거리가 짧은 사이드 이 특수 공격으로 복귀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리가 너무 짧았네요. 조금 판단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캡틴 팔콘이 아쉽게도 두 번째 스톡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마 선수가 복귀를 잘 하면서 팔콘의 마지막 스톡까지 가져갔습니다. 네마 선수 2대1로 훨씬 더 유리한 한 경기만 더 이기면은 이제 레버 선수 결승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닥터 세모 본인의 주캐인 폭스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전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캐릭터를 자주 바꾸면은 캐릭터 간의 느낌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폭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해서 보통은 폭스로 하는 캐릭터는 폭스만 하는데 제가 드리던 말씀들이 무색할 정도로 강력한 콤보를 연이어 가면서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간 닥터 셈모. 하지만 레마 선수도 곧이어 폭스의 첫 번째 스톡을 뺐습니다. 3대3인 상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뉴트럴 게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닥터 셈모가 공격을 엄청나게 잘 풀어보고 결국 두 번째 스톡까지 순식간에 가져가 버리네요. 자, 레마 선수 이 분위기 전환을 닥터 셈모의 캐릭터 픽으로 인한 분위기 전환을 극복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레마 선수도 공격을 방금 폭스가 아래로 복귀할 것을 예측해서 아래쪽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셈모는 그것을 위로 오히려 하면서 잘 복귀를 할 수 있었고요. 저거는 레마 선수가 견제를 잘만 했으면 스톡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수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스톡을 잃습니다. 3대1의 상황. 포켓몬 스테디움 이 경기 이 맵은 중간중간에 맵이 계속 바뀌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맵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맵에서 그 벽이 쳐지는 상황에서 렘마 선수가 많은 데미지를 입었고 두 번째 스톡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아, 결국에는 이번 기피할 수가 없죠. 마지막 스톱까지 잃고 2대2 상황으로 경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닥터 세모 선수 다시 캐릭터를 바꾸나요? 방금 폭스로 꽤나 기세가 좋았는데, 미스터 게임앤도어치 캐릭터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티어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저 작전을 사용하려고 했었던가요? 상대방이 투사체를 날리면은 밑 특수 공격으로 그것을 축적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퍼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게임앤드워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마의 레이저 투사치가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줄 수 있는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경기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복귀도 굉장히 높이까지 되네요, 이 캐릭터는. 첫 번째 스톡을 닥터 슬머가 먼저 가져갑니다. 이거는 좀 의외의 경기 양상이네요. 레마 선수도 이 저티어 게임앤드워치 캐릭터를 상대를 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저 양둥이를 축적을 다 하면은 저거를 날려서 굉장히 강한 공격을 날릴 수 있는데, 그것이 나올 때마다 축적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상대방이 그 작전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레마 선수가 레이저를 좀 더 스마트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자, 적응을 한 것일까요? 레마 선수가 게임앤드워치를 상대로 많은 공격을 뽑고 있는데, 하지만 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 두 번째 스톱까지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대방의 두 번째 스톱도, 와, 이 두 선수들 한 명이 스톡을 가져가면 곧바로 리벤지 스톡을 가져가고 있어요.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뉴트럴 게임에서 또 렘마 선수가 매서운 공격을 퍼부으면서 게임앤드워치에게 데미지를 축적을 해왔고 있어요. 결국 세 번째 스톡까지 가져갑니다. 게임앤드워치의 관점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팔코나 폭스처럼 움직임이 빠르지 않고 공중에 떴을 때에도 비어있는 시간, 행동을 할 수 없이 그냥 떠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추가 공격의 타이밍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 단점. 주로 저 티어 캐릭터들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엄마 선수의 세 번째 스톱까지 가져가네요. 저 옆으로 특수공격을 계속해서 시전하려고 했는데, 저는 말 그대로 복권이거든요.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랜덤으로 나오고 9가 나오면 굉장히 강한 필살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확률은 10분의 1. 닥터 세모 복귀하려고 한 것을 이번에는 렘마 선수가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3대2로 렘마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합니다.